얘들아, 오빠 독해철이야. 알지? 자, 좋은 아침이야. 오빠가 왜 옷을 막 이렇게 두껍게 입었는지 알아? 어? 오빠가 왜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은지 알아? 어? 내가 방송알이야, 강아지 볼이야.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 어? 도시가스 요금이 밀려서 이 도시가스가 끊겼대.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샤워도 못했지. 어? 밤에 자는데 덜덜덜덜, 혼자 자는데 덜덜덜, 진짜 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빡이 쳤어, 개빡. 개빡이 막 쳐가지고 진짜 열받아가지고 응? 한번 질러야 되겠어. 오빠가 질릴 때도 된 것 같아. 오빠가 왜 이 방송을 하고 맨날 이벤트를 하는지 알아? 이벤트 하는 이유가 있어. 너넨 모르지 오빠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맨날 웃기고 침 뱉고. 어? 오빠 안 되겠다, 오늘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야, 이거 보여? 물술이라는 거야, 물술. 물술. 왜? 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오빠 술 한잔을 하면서 오빠 하고 싶은 말 좀 이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나도 질러야지. 맨날 강아지 갖고 400이 갖고 안 해. 오빠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차라리 술 먹고 하느니 어? 물 먹고 하는 게 낫겠다. 아우 써. 야 봐봐, 물술 물술. 아우 개썩 개썩 개썩. 야 오빠가 연기는 잘하잖아, 연기는. 응? 눈 봐봐, 거짓말하나. 자 이제 오빠가 얼굴 집중하고, 자 레드썬 집중해봐. 자 오늘 400이 없다고 어? 방송 안 보지 말고 좀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좀 방송 오빠 눈 한 번만 봐. 레드썬, 너희들은 나한테 오늘 지금부터 집중한다. 그래, 오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래 그래 우리는 강아지가 지능이 있고 반려견이다. 어 그치? 동물농장 막 몇 년째 방송하잖아. 뭐 애견 천만 시대 백날 외치봐, 백날 외쳐. 우리나라의 보신탕집이 사라지겠냐? 그리고 백날 외쳐봐라. 우리나라의 유기견이 사라지는지. 1년에 유기견이 10만 마리야, 10만 마리. 야,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개고기 먹는 사람한테 개고기 먹지 마! 씨발 XXX! 그러면 그 새끼, 그 XX들이 뭐랬는지 아냐? 왜? 개는 안 되고. 아, 약간 아빠 손 아프다. 아, 팔 아파, 팔 아파. 어제 추워가지고. 자, 야, 왜? 돼지, 소. 돼지, 소. 어, 닭은 되고. 왜 개는 안 돼? 어? 그래,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감정적으로 외쳐야 되겠어. 강아지는 반려견이야. 뭐 주인과 기쁨을 알고 뭐 슬픔도 알고 아픔도 알아. 맨날 외쳐봐라. 처먹는 애들 다 처먹어.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오빠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니네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 초딩, 고딩, 중딩들. 자 작은 문화, 작은 문화가 만나면 오빠랑 작은 문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자 9만 명, 10만 명이 만나면 큰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오빠가 얘기를 해줄게. 자, 어? 오빠가 얘기를 해줄게. 감정적으로 절대 외쳐선 안 돼. 감정적으로 하면은 어차피 그냥 이건 끝나지가 않아. 자, 법률 1100 아니지. 법률 119985에 축산물, 뭐야 이거 씨발. 저거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1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 가축이란 식용으로 정하는 동물로서 우리나라 대빵. 대빵 알지? 우리나라 대빵. 우리나라 대빵이 정하는 동물이래. 그런데 이 조항에는 개가 없어, 개가. 그러므로 사실상 개는 식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자 대한민국 법률 제4379회 애니멀라이트 동물권이 제시돼 있어. 동물권. 그럼 동물권이 뭐냐? 동물권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동물의 권익이라는 거야. 동물의 권익. 말 그대로 동물의 권익이야. 자 동물 권익에 해당되는 동물은 우리 오락시설 알죠? 오락시설. 어? 실험 도구. 어 뭐 해부하거나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먹는 거. 식용. 안 된다는 거야. 금지인 거야. 그리고 옛날에 어? 오빠 술 한잔 잠깐만. 눈물이 날라 그래. 눈물이. 눈물 안 난다고? 알았어. 또 씨발 또 눈물 나게 만드네. 눈물이 안 난다고? 응? 뭐 나발 불어. 나발. 뱉는다 뱉어 씨발. 내가 우리나라 동의보호감에 보면 그런 게 있어. 아, 안경 알이 없다고? 아 오빠 이거 악세사리야. 악세사리. 우리나라 동의보호감에 보면 개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대. 그거는 오빠가 논리적으로 얘기해. 그거는 예전에는 있잖냐 자연 도축을 했잖아. 자연 도축. 지금은 자연 도축 안 해. 그 약품 뭐야 그 석 뭐야 그 씨. 응? 그 안락사할 때 넣는 약이 있어. 그 석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 약을 맞으면 어? 그 약을 맞으면 아기가 몸이 굳고 근육이 굳어. 절대 먹으면 맛이 없어. 옛날 얘기야. 동의보감 얘기는 개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거는 건강에 안 좋아. 통계 자료가 없어. 그리고 1년에 10만 마리 통계가 그래. 더 많을 수도 있어. 자 1년에 10만 마리 개들이 유기견이 생겨. 왜 이 씨발 XXX더라. 어? 강아지가 싸니까 그러는 거야? 강아지가 싸니까 사서 싼 강아지 산 다음에 그리고 갖다 버려? 키우기 싫으면 어?
이제 싫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러니까 진짜 싫은 거야. 어? 자, 1억짜리 개가 있어. 1억짜리. 니네 1억짜리 개를 사서 버릴 수 있어? 어? 자, 손들어. 자, 구독자. 내 구독자 아니어도 되니까. 1억짜리 강아지 사서 버릴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몇 명이나 돼? 손 들어봐. 물론 있겠지. 재벌 2세는. 근데 일반 서민들은 못 버려. 1억짜리는 비싸잖아. 대팔겠지. 그러니까 싸다고 막 무분별하게 강아지 산 다음에, 강아지는 장난감 아니야. 그러니까 산 다음에 버리지 마. 그 버린 거 다 그 보신탕, 그 야만이 그 보신탕 먹는 그 사람들이 다 처먹고 있는 거야. 안락사 시킨 다음에. 걔네는 죽고 싶어 죽겠냐? 어? 뒤지고 싶어 죽겠냐? 주인이 버리니까 철창 안에 막 들어가. 철창 안에 막 야, 철창, 요만한 철창, 진짜 요만한 철창에 씨발 20마리 집어넣어. 오빠 욕해서 미안해. 욕해서. 물론 개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욕을 하겠지만, 응? 진짜 자, 유기견이 어디로 가냐? 뭐 내가 지랄한다 하겠지. 오빠가 독해 처리가 병신 지랄한다 하겠지. 자, 거의 반은 석시 니콜린이라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일 때 쓰는 안락사 약이 있어. 그거 안락사 당한 애들은 근육이 진짜 굳어져. 근데 맛있겠냐? 질기지. 그러니까 수육으로 만드는 거야. 수육으로. 안 질기게. 내 말이 틀려? 아, 찾아봐 인터넷에. 어? 토 나와야 정상이야. 토 나와야 정상. 토가 뭔지 알아? 딱 그래. 개고기를 먹었어. 이게 토 나와야 정상이야. 야, 석시 니콜린이란 건 약품이야. 약품. 안락사 시킬 때 하는 약품. 어? 그거 먹으면은 굳어 몸이. 야, 소고기도 부들부들하고 그게 낫지. 너 씨, 소고기야. 석시 니콜린 안락사 약 이런 거 넣으면 먹을 거야? 토 나와야지 이 새끼들아. 어디 씨발 피난민도 아니고. 피난민 알아? 지금 전쟁통이야. 지금 2016년도야 씨. 전쟁통에, 어? 전쟁이 났어. 그래.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피난길을 막 가고 있는 거야. 배고파 뒤지겠어.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래. 배가 열나 고파. 욕 조금만 할게, 오빠가. 어? 방송이니까. 어? 배가 열나 고파.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강아지밖에 없어. 개밖에. 그럼 오빠가 용서하마. 왜? 사람, 그래. 너부터 살자, 이거야. 오빠. 근데 지금이 몇 년도야? 2016년도야. 2016년도. 어? 2016년. 에이. 욕하지 말고 얘기하자. 아, 욕하지 말고. 아씨. 야, 오빠 옷 좀 벗고. 짜증나, 짜증나, 진짜. 어, 잠깐, 오빠. 물술 한잔하고. 야, 그러면, 봐봐. 야. 그래. 개고기 먹는 거 금지 누가 시키냐. 우리나라 대빵이나 정부가 움직여야 되지. 안 움직여. 개고기 먹는 나라 다 대한민국하고 있잖냐. 어? 중국의 소수민족. 야, 다른 나라에서 뭐라는 줄 아냐? 일본, 미국에서 우리보고 야만인이래. 애견 천만 시대, 동물 농장, 뭐, 씨, 뭐, 애견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뭐, 애견 뭐, 뭐, 개고기 반대 협회, 뭐, 반려견 협회. 야, 웃기지 마, 씨! 개처먹는 나라에서 무슨 반려견 협회야, 씨. 어? 애견은 뭐, 우리의 친구고 어쩌고. 친구를 처먹냐? 어? 친구를 처먹어? 어? 아이고, 나 말도 안 된다. 오빠가 진짜 이 애견을 19년을 했어. 아무리 장사꾼이지만, 어? 눈물이 나네, 눈물이. 억울해서 눈물이 나네. 나 아니면, 아무리, 아이씨, 아무리, 야, 안경 벗었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봤자라니까 힘이 없다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빠가 아까 얘기했잖아, 논리적으로. 작은 문화, 나랑 너희들, 어? 너희들이랑.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자, 방법은 하나뿐이야, 하나뿐. 뭐냐면, 여론의 힘을 모아. 힘 있는 사람들의 여론에 어떤 클럽을 조정, 어떤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정부에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논리적으로. 그럼 법안이 통과될 거 아니야. 강아지 식용 금지. 그런 보신탕집은 다 문 닫아야 돼. 근데 아무도 안 그러잖아. 왜 2016년도 씨. 때가 어느 때인데. 맞잖아. 2016년도야. 트렌드가 있지. 야. 아, 무슨 씨. 난 말도 안 돼. 물론 내가 이 방송하고 뭐 모르지. 그 박 그 누구자 대통령. 어? 대통령님 그 뭐 안기부? 안기부? 정보부에서 날 잡아가서 내일부터 방송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난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어? 꽝 뭐 사고 터지면 뭐 씨발 나중에 뭐 사고 터지잖아. 막 그럼 나중에 죄송하다 그러고. 맞잖아. 죄송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개고기 먹는 걸 금지를 안 시키냐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야, 요즘 세푸들 많이 나오지. 세푸들 2016년 트렌드. 왜? 내가 백종원님 욕하는 게 아니야. 난 백종원님 존경해. 예를 들자는 거야. 자, 백종원의 개고기찜, 백종원의 개고기 수육찜 얼마나 맛있어. 어? 자, 따라해봐. 블로그들 막 일어나겠지. 아, 개고기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셰프들이 와서 개고기 요리 많이 해. 개고기 맛집 이런 거 촬영해. 왜 하지도 못하면서 씨 개고기 아 진짜. 그래, 다들 안단 얘기야.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처먹지 마. 심지어 강아지를 키우는 애들도 처먹는 새끼들이 있더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개껍질에 밥을 비벼 먹으면 맛있다며. 그래서 너희랑 오빠랑 합쳐야 되는 거야. 오빠 잠깐 술 한 잔. 아, 물술이다. 신고해라. 이거 어차피 술 아니다. 근데 오빠가 방송 왜 하는지 알아? 안 믿어도 좋아. 오빠 돈 많아. 어? 오빠 차 뭔지 알아? 어? 오빠 스포 축하한대. 아, 내가 막 얘기를 말자. 오빠 돈 많아. 19년째야. 인터넷 쳐봐. 독해처리야, 독해처리. 어? 자, 애경계의 JYP. 나는 이런 짓 안 해도 돼. 내가 미쳤냐? 미쳤냐? 어? 이러다가 야, 내가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러다가, 어? 오빠 가게 망하면 나만 손해 아니야? 근데 이제는 19년이 됐어. 나도 할 말은 해야지. 하고 싶은 말은 내 말이 틀리냐고. 그래, 나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왜 맨날 이벤트 하는지 알아? 어? 우리 가게 뭐 이미지 올리려고? 독해 이미지 올리려고? 안 올려도 돼. 오빠 그렇게 다이다이 안 뜨는 사람 아니야. 어? 내가, 어? 밥, 우리나라 대빵, 뭐, 그 개고기 먹는 사람, 보신탕 먹는 사람. 야, 장사 돈 벌려면 가만히 닥치고 있는 거야. 나처럼 떠드는 게 아니야. 오빠는 지를 때가 된 거야. 난 망해도 좋단 얘기야, 이제. 갈 대로 다 갔다. 자, 매드맥스 몰라? 어차피 희망 없는 세상. 그치? 미친놈만 살아남는 거야. 자,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여튼 그래, 한 잔만 더 하자. 저기요, 저기 사장님, 저 집에 있네. 물술 한 잔 한 병만 더 주세요. 아, 빨리 줘. 내가 내 돈 내고 먹겠다는데 빨리. 기분 나빠? 째려봤어 지금? 술이 떨어졌다. 술 두 병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기본 주량이 두 병인데 물술. 아이씨, 빨리 술 갖고 와. 짜증나. 야, 400이 될 거야. 400아, 저 세상에. 아, 나 개느리여 진짜. 빨간 바지 형 심각해 죽겠는데 지금. 나 어제 진짜 냉방에서 잤어. 냉방에서 추워 뒤진 줄 알았어 진짜. 진짜 빡 쳤다니까 빡. 뭐야, 꽉 채워줘야지. 400이 될 거야. 400이랑 오냐. 그러면 한잔 해야 되겠어. 400 왔어? 400 미안해. 사배 형님 오늘 술을 좀 많이 먹었어. 오빠 술을 좀 많이 먹었어. 사배 미안해 뽀뽀. 어구 우리 사배기. 자, 오빠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그래서 오빠랑 너희들이 합쳐야 되는 거야. 어? 오빠는 독해신, 너희들은 뭐? 나의 구독자. 너네랑 나랑 합치면 어? 개고기 식용금지법 만들 수 있어. 아니야? 사배가 아니야? 아니야? 니네 자신 없어? 야, 자신 없으면 욕 한번 해도 돼? 다 꺼져. 나 혼자 방송하고, 나 혼자 물술 먹고, 나 혼자 깝칠 거니까, 나 혼자 외칠 거니까. 자, 이 방송 보고 자신 없으면 다 구독자 해제해도 된다. 자신 없으면 말아. 내가 자신 있다는데. 니들은 자신 없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어? 그리고 오빠가 니들을 너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한테 왜 자꾸 반말하냐 그러는데, 보지 마. 안 보면 되잖아. 딴 거 봐. 철구는 더해, 나보다. 어? 철구 알아, 철구? 아프리카 BJ? 철구는 나보다 더해. 나는 벽에 똥칠은 안 하잖아, 그래도. 오빠는, 내가 이런 말 안 해. 아, 자, 말하기 싫은데, 오빠는 다음 달부터 최신과 채통을 지키려고, 어? 운전도 안 할 거야. 나 기사 대등 할 거야, 기사 대등. 어? 차도 벤츠 S500에, 어? 조수석 날리고, 앞다리 딱 피고, 기사 없으면 밖을 안 나갈 거야. 왜? 나 죽으면 안 되잖아. 너희들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 그래서 기사 대등하고 다닐 거야. 아, 그리고, 오빠는 별풍선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별풍선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라고. 눈을 봐.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니네도. 오빠 거짓말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냥. 여튼, 얘들아, 사랑하고, 오빠가 이제 지를 때도 됐잖아. 어차피 인생 뭐 있어? 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 안 그래? 어? 때론 작은 문화가 큰 문화가 되는 거고, 때론 작은 감동이 문화를 만드는 거야. 알았어, 얘들아? 자, 이제 그만할게. 사배가, 어, 사랑해. 너한테 욕한 거 아니야? 어이구, 부사랑해. 다행히도 독해에 손님이 없네. 아이고, 독해에 지금 손님 왔으면 나 뭐 또라이라 그러겠다. 또라이. 애들이 있잖아. 우리 직원들 하나도 안 보이지?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어, 독해 철이 또 미쳤다. 병신이다. 막 이러겠지. 병신은 누가 병신인지 보자고. 그러니까, 응? 문화를 바꿔보겠어. 안 믿으면 말아라. 안 도와주면 말고. 안 도와줄 거면 꺼져. 꺼져, 꺼져, 꺼져. 다 필요 없어. 꺼져, 꺼져, 꺼져.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씨. 여기, 지배인님. 지배인님, 빨리, 사백이 좀 데려다 주세요. 이제 마지막 남은 술 먹고 종방해야 되겠습니다, 종방. 아. 자, 오빠. 원샷 한다, 원샷. 자, 원샷. 야, 써! 오빠, 위가 없어, 술을 얼마나. 아, 야, 써! 안주 없냐? 안주?
그럼 봐봐, 여기서 오빠가 안주로 개고기 수육을 먹어야 되겠냐? 어, 개고기 김치찜을 먹어야 되겠냐? 어? 안주 닭 있잖아, 치킨! 씨. 돼지고기! 소고기!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아, 씨. 방송 보고 싶어, 한 번이라도 처먹은 XX를 있으면 반성해. 먹지 마, 진짜! 죽일 거야. 얘들아, 미안해. 근데 진짜 술 먹은 거 아닌 거 알지? 예능이야, 예능. 물술, 보이지, 물술. 야, 누가 가게에 술 먹겠냐? 정상이야. 근데 니들이 집중 안 하잖아. 그래서 오빠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해하지? 사랑한다. 그리고 자신 없는 애들 구독자 다 꺼져. 오빠 구독자 많지 않아도 돼. 내가 그랬잖아. 내가 철구냐? 내가 별풍선 모아? 내가 뭐 하나 얘기해줄까? 자, 유튜브 오빠 그래. 조회수 조금 나오는 거 있어. 지금 내가 온 오프가 있어. 온 오프가 뭔지 알아? 광고로 벌어들인 조회수에 대한 돈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계약을 맺는 게 있어. 어? 내가 증명해줄게. 오빠 조회수 늘어나도 단 10원 한 장도 안 받아. 왜? 오빠 돈 필요 없거든. 조회수 많이 터져도 오빠는 돈이 필요 없어. 진짜로. 다른 애들은 왜 유튜브 하는지 알아?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면 돈 들어오거든. 돈 들어와. 몰랐지 니네들. 유튜브 조회수가 요 오빠 거 글 찾아봐. 85만도 있고 몇십만도 있어. 어? 잘 터진 거는. 자, 그게 얼만지 알아? 한 달에 400, 500씩 들어와. 어? 오빠가 안 받겠다고. 존심상. 오빠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확인해보라고. 어? 확인해봐. 그리고 오빠는 별풍선 받고 이런 사람 아니야. 내가 왜 이제 나섰겠어, 독해 사장이. 독해 사장이면 그래도 브랜드의 CEO야. 왜 이제 나섰겠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숙제야. 내가 왜 매주 이벤트를 하는지. 그게 숙제라고. 맞춰봐. 오빠가 똑똑한 사람일까? 아니면 개 멍청한 사람일까? 한번 앞으로 내 방송을 보면서 지켜보라고. 뭐가 바뀌는지. 함께일 줄 알았는데 이젠 널 볼 순 없지만